오늘 뉴 웨이브 워십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면서 저희 한번 옆 사람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신 건가요? 네, 인사하셨죠? 저희 딸이 오늘로써 443일을 살고 있습니다. 14개월이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름이 루아입니다. 이 루아입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커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가만히 이 루아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리더라고요. 몸을 흔들면서 그 노래를 막 듣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노래가 나올 때에 그 노래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고 자기의 기분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면 막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엉덩이도 흔들고 어깨춤을 추고 뛰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루아가 나를 닮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그저 기쁘면 기쁜 대로 노래하는 모습, 몸을 흔들더라는 겁니다.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힘껏 냅니다. 제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솔직하다. 참 솔직하다. 오늘 시편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감동과 도전이 제 안에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찬양하고 싶다. 내가 정말 저희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입술은 외치고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저희는 힘을 내어서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기쁨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솔한 고백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더라는 겁니다. 시편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보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이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다윗을 보지요. 사무엘 설을 지나서 역대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저희가 압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생을 마주한 다윗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다윗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꽃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난관을 지나왔는지를 저희는 말씀을 마주하면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로 몸을 숨깁니다. 아둘람굴, 엔디게굴, 그곳에서 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곳은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멋진 곳도 아닙니다. 편안한 곳도 아닙니다.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고백과 삶을 보니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보다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는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쓰고요, 선율을 쓰고요, 악기로 연주합니다. 외치고 선포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침에 문을 엽니다. 매일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무릎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는 아침마다 많은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틈틈이 저희가 기도하지요. 기도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마주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 같이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간구는 한다고 하는데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24시간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일상의 삶을 지나가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찬양을 저를 돌아볼 때에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런 고민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증인이 저희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의 소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힘은요 바로 여기 찬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행운과 같은 일이 나에게 마주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오늘도 저희는 여기 예배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림을 저희가 믿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편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마름 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가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찾기 원합니다. 여기 시내는요,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시인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위대할 일들을, 위대하신 일들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걸어오신 그 인생의 순간과 그 고비와 구간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언제나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셨지요. 언제나 행복한 여정만 걸어오신 것은 아니셨을 겁니다. 인생 속에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뽑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 손가락에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힐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본다면 아마도 기쁨보다 고난의 여정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저희를 누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알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다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좀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에 담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참 귀한 곡들을 작사 작곡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손경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의 곡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모든 순간에 저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